오늘 여러분과 나눌 큰 주제야. 오늘 나눌 큰 주제는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영어로 Do not be afraid but rejoice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 날이죠? 맞아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실존하신 인물이며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유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겨울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려면 거기 추워요. 광야라서 겨울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고 이스라엘도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늦어도 9월 내지는 10월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해서 기념할까요? 이것은 이방 종교 풍습에서 가져온 겁니다. Sol Invictus and Saturnalia, 즉 태양신 숭배이라는 이방 종교에서 온 거죠. 12월 25일이 되면 대략 동지가 됩니다. 즉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바로 동지입니다. 낮이 길어지고 짧고 그냥 밤이 긴 날. 그리고 그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마치 태양이 다시 살아나듯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로마 정권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무리는 골칫덩어리였어요. 이방신과 이방 종교를 거부하는 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특히 비폭력주의의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징집해서 잘 활용할까 하는 정치적 고민 중에 이방 종교의 절기와 크리스천 절기를 혼합시켜서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 이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분명히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분명히 실존하신 분이고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읽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니 왜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을까요?
왜 천사를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라 그러면 예쁘고 통통하고 날개 달린 아기 아니면 어떤 예쁜 여자를 생각할 텐데 왜 목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했을까요? 목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했던 이유는 그 당시 천사는 매우 무서운 존재로 이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1장 보게 되면 사탄이 다윗 왕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개수하도록 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그 다윗의 교만을 사단이 부추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셔서 세 가지 형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고 다윗 왕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염병이라는 형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약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토록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들이 무서워했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이스라엘 목자들은 당연히 천사가 본인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천사들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할까요? 기쁜 소식 때문에. 무슨 기쁜 소식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고, 즉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하셨고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구주, 구원의 주님, The Savior. 여러분 알죠? 우리 그 구원 그러면 열 가지 하나님의 약속인 거 아시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즉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셨고 오직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나눈 후에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서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이제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무서워했던 목자들이 왜 이렇게도 기뻐하며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이렇게도 찬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매일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저런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자녀에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뻥뻥 터지고 있어요. 게다가 개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의 문제가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 문제가 있고, 법적 문제, 정치적 문제,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가뭄, 식량난, 전염병, 불경기, 인플레이션, 천재지변 이런저런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삶의 매순간 현실적으로 팍팍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과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몸소 모든 어려움과 어둠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기시고 다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주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열까지 얘기할까요? 시작.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아멘. 그래서 드디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좋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무서워할 이유조차 없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붙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알려주시고 또 극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두 구절을 조금 상세히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감사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감사를 심으라고 마치 잔소리라도 매번 나눈 것이 아닌가요? 감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고요? 예수님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믿는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일편단실 구주 예수 때문에 감사할 건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가늠하는 종교인으로서 세상과 사탄 앞에서 투항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포로로 전락할 건가? 더 쉽게 얘기해서 교회만 다니며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서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될 건가? 아니면 나에게 현실의 문제를 가리지는 원수 마귀의 간담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나의 믿음으로 녹일 건가? 간단하게 나의 간담이 녹을 건가? 아니면 적의 간담을 녹일 건가? 녹일 건가? 이거 역시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 어려움 때문에 나의 간담이 녹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적의 간담을 녹일까요? 간단합니다. 세상과 현실과 아무것도 염려하든지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구주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걸 회복하시며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며 매 순간 감사를 심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적의 간담을 압도적으로 녹이시며 우리에게 압도적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을 건가? 아니면 무서워하지 말고 구주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기뻐하며 매 순간 감사할 건가? 제발 이번 크리스마스만이 아니고 평생 구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구원의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과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세상과 현실과 아무것도 염려든지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구주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그동안 두려웠다면 오직에서 붙잡고 항복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용서받고 회복을 누리며 그리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을 거하며 매 순간 감사를 심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하고 아내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브라이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를 심어라. 뭔지 아세요? 이거 올해 와서 부쩍 커졌어요. 올 초에 저스트 지저스 시작하면서 제 목에 있는 혹이 뭔지도 몰라요. 부쩍 커졌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TV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매일 제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만 심으라고. 당연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 혹이 커지고 커지고 얼마큼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버지 병원 갈까요? 진단 받을까요? 수술할까요? 치료할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딱히 허락을 안 하시면서 감동 안 주시면서 그냥 똑같은 말씀 감사만 심어라. 마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지저스 가족 여러분에게 저스 지저스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몸을 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면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심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꼭 새 나무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the three trees. 첫 번째 나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우셨던 나무를 만든 구유, The wooden manger. 첫 번째 나무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The wooden cross.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세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무가 뭐냐 하면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The tree of life.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고 새 나무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the three trees. 나무로 만든 구유, the wooden manger. 나무 십자가, the wooden cross. 그리고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여러분 저와 함께 모두 그 생명나무 향해 달려갈까요? 이번 성탄절만이 아니고 평생 새 나무를 기억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어떤 현상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구주 예수님만 붙잡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감사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구주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나눴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서 예전에 미리 나눴죠? 메리, 메리란 말은 즐거움입니다.
Christ, 그리스도란 말이죠. Mass, Mass라는 것은 모임이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Merry Christmas의 뜻은 즐거운 구세주의 모임이 되세요.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즐거운 구세주의 모임으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즐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나누는 모임과 예배를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올해와 평생이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Merry Christmas everyone. 여러분 모두 즐거운 구세주의 모임을 즐기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근데 왜 무서워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대신에 오늘 저와 함께 그동안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무서워했던 것을 우리가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고 적에게 간담이 녹았던 것을, 빼앗겼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감사를 심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심는 기도를 같이 할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모두 신발을 벗고 아니면 어떻게 시든 뭐 하시든 간에 같이 무릎 꿇어주세요. 무릎 꿇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